GC코리아 기술전 매니저 정기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지난번에 러스터 페이스트 NF LN 글레이즈에 이어서 러스터 페이스트 NF의 스테인 시스템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니셜 러스터 페이스트 NF 제품의 경우 기본적인 LN 글레이즈 페이스트를 제외한 총 13가지의 스테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L9번 오렌지 색상, L10번 트와일라이트 색상까지 총 2가지의 신제품 스테인이 출시가 되면서 총 15가지의 스테인 시스템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가지 세라믹 보철물 종류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PFM 보철부터 시작해서 프레스 세라믹 잉고트, 모놀리시 풀지루코니어 프레임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세라믹 보철물에 대응하는 범용의 올어라운드 스테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GC의 이니셜 러스터 페이스트 NF 스테인 시스템이 일반적인 모놀리시 풀지루코니아 프레임 위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간단한 핸즈온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닝 데모를 위해 사용한 지르코니아 블럭은 덴탈맥스의 루젠 스마일 멀티 MA2 블럭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목표 쉐이드는 A3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르코니아 프레임은 A2 쉐이드로 맞춰져 있는 블럭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A3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테이닝 순서는 서비컬부터 인사이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니셜 러스터 페이스트 제품을 이용해서 A 쉐이드 계열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LC와 L8번을 믹스해서 혼합하는 방법 하나와 LA와 LB를 혼합해서 믹스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각자 사용하는 지르코니아 블럭과 컬러링의 상황에 맞춰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서비컬 3분의 1 부위의 스테이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혼합 방법을 설명해드린 만들어 놓은 A 쉐이드 계열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서비컬 3분의 1 부위에 적용해줍니다. 페이스트를 브러쉬로 떠올려 프레임 위에 떠올려 준다는 느낌으로 스테인을 적용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서비컬 3분의 1 다음으로 적용할 미들 3분의 1 부위까지 컬러가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라데이션 표현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미들 3분의 1 부위 스테이닝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적용한 서비컬 3분의 1 부위의 스테이닝과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스테이닝을 처리해줍니다. 여기서 저는 미들 3분의 1 부위 색 표현을 위해서 서비컬 3분의 1 부위를 위해 만들어온 색상에 L7번 인사이시오 색상을 추가했는데요. 파스텔톤 핑크빛의 이 색상을 추가로 배합하게 되면 색상의 깊이감이 더욱 강해져 서비컬 3분의 1 부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멜론 표현을 위한 기본 바탕 스테이닝을 적용해서 마무리해줍니다. 우선 이렇게 먼저 적용을 하고 소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단계별 설명을 위해 나누어서 소성을 진행하지만 실제 임상 작업 시에는 단계별로 소성하지 않고 원스텝으로 진행해 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성 후 결과물입니다. CAD 디자인 시 표현한 표면 텍스처 등이 없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성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로 진행했던 A3 쉐이드도 잘 맞습니다. 이니셜 러스터 페이스트의 작업 시 장점 중 하나는 쉐이드 표현을 위한 제품 색상 배합 시 글레이즈 페이스트 LN 제품의 사용으로 스테이닝과 동시에 글레이징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철에 전체적인 쉐이드를 잡고 나서 시야의 할로 이펙트 표현을 통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도 가능해집니다. 색의 대비를 이용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할로 이펙트 표현은 절단부의 투명감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표현을 위해서 저는 L1과 LV 제품을 섞어서 색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사이저 투명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L5번 라이트 블루 색상과 L7번 인사이시오 색상을 혼합해서 내추럴 바이올렛 색상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색상은 단순하게 블루, 그레이 계열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절단부 투명도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색상을 적용해 볼 텐데요. 할로 이펙트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명도 표현을 적용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투명도 효과가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컬러 조합은 투명도의 표현에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컬러 조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루 계열이나 그레이 색상 계열을 단독으로 사용해 환자 케이스에 맞는 좀 더 디테일한 표현도 가능해집니다. 투명도 표현이 끝나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표현해주면 좋을 부분들을 한 번 더 보충해서 추가해줍니다. 여기까지 보철에 인사이저 투명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멜론 표현 시 컬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치아의 마멜론 표현을 위한 색조합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러스터 페이스트에서 화이트 계열과 L9번 오렌지 조합이 꽤나 괜찮습니다.
소성 결과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니셜 러스터 페이스트 NF 제품은 버릴 것 하나 없이 보철 제작에 꼭 필요한 색상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적인 부분과 생산 효율적인 부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세라믹 스테인 작업 경험이 적은 초보자도 간단한 표현을 통해 쉽게 사용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점도 제품의 큰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